와, 완전 대회하는 느낌인데. 근데 요거 하는 데까지는 한번 해볼게요. 마지막에 저걸 노려버리네. 좀만 더 돌려볼까요? 태포 좀만 더 찾아보고도 안 걸리면 연하강님이랑 그냥 게임할게요. 엄마인가? 와, 진짜 오퍼 타이밍. 이상하게 화랑이 저게 잘 안 맞더라. 아! 대박! 아니, 스카이가 쿠싱을 피하네? 이 정도면 쿠싱 판정이 불인 건지. 아! 연승 컷! 도망가! 택포 한번 찾아보고, 그래도 연하랑님 계속 걸리면 연하랑님이랑 게임 좀 할게요. 내가 스티브한테 당했던 것 때문에. 아, 그냥 해야겠네. 사람이 없네. 아, 침착한 아까드가. 아, 아깝다, 초스카였는데. 한 번만 더 찾아볼게요. 오 걸리면 빼박이다. 그냥 해야겠다. 그냥 합시다. 택포가 없네. 와우! 와, 진짜 오퍼 타이밍 미쳤다, 와. 아이고, 아. 아, 연하랑님 진짜 절대 못 봤고. 와우! 엄마.
폭은 더 비슷한 것 같은데 웅이 좀 좋은데. 와 팔로우 감사합니다. 와 이런거 그러니까 이런거에서 사실 카운터 날만한 건덕지가 아닌데 이런거 카운터 나오고 이런거 운이 좀 좋은 것 같아. 노림수 아닌데 들어간. 그러니까 이기면 장땡인데 이게 딱히 방금 제가 카운터를 내려고 쓴 건 아니었거든요. 근데 저런 게 좀 의도치 않은 게 좀 많이 잘 들어가. 그런 날이 있어요. 근데. 의도치 않게 잘 풀리는. 난 진짜 별 생각 없이 초풍을 썼는데 막 상대가 초풍을 맞아준다던가. 이런 거. 여기 덮어주시면 안 돼. 오늘 데스 상대가 다 빡세다고요? 아니, 택프에서 쉬운 상대가 어딨어. 와. 아이고. 탑탑이 쓰려고 한 거였는데. 아니 그니까 오메가에 있으니까 당연히 화랑 중에 손 꼽을 정도로 빡센 상대인 건 당연한 거 아니야? 화랑 중에 손 꼽을 정도로 빡센 상대가 뭐 택가스 있겠어요? 어디 있겠어요? 당연히 오메가에 있겠지. 아! 어우 다행이다. 막으려고 막은 게 아니었어. 정보 폴탄도 트럭이다? 어제 누가 그런 소리 하더라. 응 푸드 트럭이었던 거임 이러더라. 제발 벽 제발. 아 다행이다. 이거 좀 아슬아슬 했거든요 거리가. 이게 축축이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대각으로 돼 있어가지고. 와, 죽었다 이거. 어우, 심장 떨려. 같은 그런 느낌? 정확하진 않은데. 보디 스매시는 근데 앉아 있다가 나가는, 비벼서 나가는 기술이라서 그거를 빨리 쓰는 방법은 따로 없을 것 같은데 느낌이. 근데 2로 앉는 것보다 1로 앉는 게 뭔가 좀 더 그냥 느낌이 그래. 유일가 빠른 것 같은데. 아 앉았다. 다시 잡을 줄 알았는데.
아 반갱이 안녕. 모르겠다. 2차 근데 2차 맞고도 멀쩡한 사람도 많던데. 2차 맞고 죽을 뻔했다는 사람도 있던데. 2차 맞고 멀쩡한 사람도 많던데. 아 타이레는 벌써 준비해놨죠. 타이레는 두 알 먹으면 16시간인가 뭐 8시간인가 반은 그거 이미 사재기 해놨지 거의. 야 슈퍼 쫄보거든요. 여러분 원래 제가 연하랑님이랑 게임을 하면은 처음에 이런식으로 분위기 좀 좋다가 결과는 항상 제가 강등이었기 때문에 와씨 뭐 폴탄 오늘 연하랑 이기고 올라가나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이제 시작이에요. 그래도요 걱정하지 말고. 기가 막힌다 진짜. 와 방금 무빙 봤어요? 괜찮네. 와 콤보 봐. 이거 풀면 인정! 오케이. 풀렸어도 죽진 않았겠지? 저 정도 체력이면. 와. 한 번에 게임, 한 방에 게임 터져버렸지. 아, 요렇게 아까처럼 아까도 어퍼 요렇게 쇼 피해졌어야지. 씨. 이런 거 아니 이게 섹시가 아니라 이런 거 때문에 킹이 화랑한테 좋은 거예요. 그러니까 확정 가드 상황이나 그런 거를 좀 만들기가 힘듦. 외국인들이 놀라는 나의 빛과 같은 웨이브를 보여주지. 제가 잘하거든요. 으딜 불탄! 아야 아 괜찮아요. 맞아줄만 합니다. 별로 안 아프죠 이거? 아 괜찮아 맞아줄만 해. 죄송합니다. 한 번만 봐주시기를. 왜 저게 이기지?